053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알랩입니다. 알랩은 동사는 1995년 설립되어 컨설팅 솔루션 관제 등 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 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보안 업체임 솔루션 분야는 대표 제품인 V3 제품군을 비롯해 온라인 보안 서비스, 모바일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정보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음 서비스 분야는 보안 컨설팅과 보안 관제 등이 있으며 정부 지정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국내 유일의 통합보안 업체로서 컨설팅 솔루션 관제 등 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제공 대시 솔루션 부문은 국내 최장수 소프트웨어 브랜드인 V3 제품군을 비롯 온라인 및 모바일 보안 솔루션 등 적합한 보안 솔루션 개발 공급 대시 계열 회사를 통한 일본과 중국 및 미국의 보안 사업 시행, 국내 보안업계 선두 유지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주력 재무 대시 외부 상품 판매 부진, 정보 제공 서비스 부문의 역성장에도 대기업의 정보 보안 투자 확대로 보안 솔루션 및 보안 관제 서비스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판관 비용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보안사고 증가 등으로 보안 솔루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DS 시장 진출 등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25일 11시 11분 기준 장중 알랩의 시가총액은 64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알랩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위입니다. 알랩의 상장 주식수는 113,855주입니다. 알랩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알랩의 퍼은 21.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4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4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6배, 29,6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0번지억 원, 229억 원, 27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5번지억 원, 420억 원, 142억 원입니다. 알랩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03% 쌓인이고 유보율은 5244.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3.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37-0.5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48-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랩의 2023년 8월 25일 11시 1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4,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5,200원보다 1,0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만 4,1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랩의 종가는 6만 4,200원이며 주가가 알랩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랩의 종가는 6만 4,200원이며 주가가 알랩의 241